제육볶음을 다시 한번 좀 한번 같은 재료로 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. 기름 넣어보세요. 아까 이만큼 넣으신 거예요? 네네. 마늘 넣지요? 마늘 지금 안 넣을게요. 선생님 아까 달궈지기 전에 올렸죠? 네. 제일 제육볶음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에서 지방이 나오게 하는 게 제일 1위예요, 1. 아. 양배추 넣고 보면은 고기가 그냥 먹어도 맛있게 그냥 먹어도 맛있게 먹을 정도로 볶아줘야 되니까 마늘 소스 나풀 한 번도 안 줄이지요 참기름 습니다. 똑같은 소스로 한 거잖아요. 그렇죠?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.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. 확 틀리네요, 진짜. 너무 맛있어요. 만드는 순서나 방법 때문에 같은 양념으로 해도 이렇게 바뀌어요. 그래서 음식이